추파타 여름 특집 추파타 페스티벌 1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앤온리 스테디셀러 뮤지컬 오페라 유령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유령과 이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천재라는 거 아니면 월드 클래스라는 거. 뮤지컬까지 접수한 김주택 씨. 자, 이보다 더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틴이 있을까요? 송은혜 씨. 그리고 라울이 2023년에 환생한다면 이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황건아 씨. 세 분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이제 좀 실감 나요. 바로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거예요. 와, 우리 뭐 주택 씨는 뭐 남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최파타에 벌써 최다 출연. 아, 진짜요? 네 번. 맞습니다. 네 오늘이 번째. 네 번째입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아, 오늘 머리를 좀 내리고 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요. 살이 엄청 빠지셔가지고 네. 청소년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몇 키로는 빼셨는데 이렇게 작아지셨지? 아이고,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막 부동산 부장님 같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주택 파시는 분 같다고. 그때랑 비교해서는 예.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몸이 더 벌크업 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예. 또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예, 중이라서. 예, 예. 네. 그렇군요. 배고프세요? 지금 배고픕니다. 어제 아, 오늘 초복인데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먹을 예. 예정입니다. 하긴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괜찮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밥 안 먹고 네. 맞아요. 예. 그 안에 찹쌀한 한 수저만 드시고 예. 자, 그리고 우리 건아 씨는 뭐 2년 전에 라비던스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건아 씨가 뮤지컬 지망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그때 지망생을 해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때 나왔던 예. 영상들을 찾아보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애기예요? 네, 그때가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야. 너무 감사한 기회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건아 씨. 자, 그리고 은혜 씨는 최파타 처음이에요. 아, 네, 예. 맞아요. 아, 근데 너무나 청순하게 생기셔갖고 아. 크리스티안이 진짜 딱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양쪽에 두 분이 계시니까 좀 믿고 든든하시게. 아, 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시작 전에 오빠들 오빠랑 긴장했다 긴장했어. 제가 혹시나 말을 말문이 막히거나 뭐 삑사리 나면 예. 갑자기 소리를 질러달라고 예, 예, 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 좋은데 뭐 삑사리보다는 음이탈. 아, 음이탈. 음이탈.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이제 라이브로 들려주시니까 우리 조 감독님도 함께했습니다. 김찬민 조 감독님 안녕하세요. 와, 지금 이제 건반 앞에 앉아 계신데 저렇게 예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배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뭐 불의에 뭐 이게 어떤 뭐 사건이 생기거나 이러면 감독님이 올라가셔도 되겠네. 아, 맞아요. 근데 다 아니까. 근데 노래가 검증이 안 돼서. 그냥 검증이 됐는데.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뭐 다 연습하고 같이 하니까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노래가 검증이야. 노래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뮤지컬 오페라 유령. 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브로드웨이 최강 장기 공연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이잖아요. 사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미국 가서 너무 피곤한데 이걸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뉴욕에서 공연을 봤었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 예, 브로드웨이에서. 원작 그대로 보셨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와, 아주 옛날이었으니까 네. 와, 무대 장치가 막 이래? 맞아요. 오, 막 저 샹들리에가 떨어져? 막 이런 것 같은 게 너무 신기했는데 맞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에서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기쁜 맞아요. 일이에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작품에서 우리 세 분이 맡은 역할도 궁금한데 또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한 분씩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라울 자작의 역할이고요. 여자 주인공인 크리스틴의 조력자로서 그게 초반부터 끝까지 크리스틴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입니다. 많이 가슴이 또 아프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크리스틴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라울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좀 유동적인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우리 크리스티아는 뭐? 저는 이제 오페라 유령의 크리스틴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역할은 코러스 거리였던 이제 크리스틴이 유령을 만나서. 이제 프리마돈나로 거듭나는 그 성장하는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주고요. 네. 또 이제 유령과 라울 사이에서 또 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좀 재밌는 역할입니다. 네. 네. 크리스틴. 네. 그리고 자 우리 주택실. 네. 저는 이제 유령입니다. 오페라의 유령 타이틀에서 이제 유령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하 미궁에 네. 그 파리 극장 지하에서 살고 있으며 또 가면을 한쪽에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어디서 언제 모르게 크리스틴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크리스틴의 노래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내 음악을 완성시키고 싶은 그런 아주 욕망과 집착. 그런데 그 집착을 라울이 막아요. 예. 그래서 라울과 또 대립관계 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야말로 세 분의 이제 주인공이 네. 이번 근데 제가 감기가 살짝 이렇게 잘 안 나네요. 어떡해요. 예, 아이고. 뜨거운 차를 좀 마시고. 네. 네. 근데 이번 오페라 유령이 특별한 게 13년 만에 한국어 공연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부산에서 초연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도 아니죠. 이렇게 뭐 또 휴식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죠.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공연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그 부산에서 예. 이렇게 또 장기로 3개월 넘게 했다라는 게 진짜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같아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부산 관객들이. 예, 예. 그리고 저희도 엄청 특별했고 부산에 몰랐던 점과 또 부산 관객들하고 또 만나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2001년 초연 공연부터 최근 부산 공연까지 누적 관객수가 무려 150만을 넘었다고. 근데 150만 돌파 공연 때 은혜 씨랑 건아 씨가 출연했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그때 사실 이 150만 돌파 공연이라는 걸 며칠 전에 이제 들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바삐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몇 회 공연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잘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듣고 와, 봤어. 이게 이렇게나 대단한 거였는데 또 한 번 좀 네. 상기시키고 네, 좀 이런 라우치는 어땠어요? 우선은 이번 시즌에 만들어진 그 회차 공연이긴 하지만 그 전 시즌부터 너무 잘 닦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50만 관객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무대 행복하게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서울 공연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서울 공연은 샤롯데 시어터에서 네. 7월 21일 날 첫 공을 시작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내일부터 저희 장면 연습과 이렇게 연습을 들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캐스팅 소식이 뜨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유령 역에 이제 우리 김주택 씨, 네. 예, 그리고 조승우 씨, 전동석 씨. 예. 그리고 이번 서울 공연은 아이고 이분이 드라마에서도 그러시더니 그러니까. 세태림 씨까지 또 합류를 하셨다고. 진짜 쟁쟁하죠. 맞아요. 예. 와. 아니 근데 주택 씨는 뮤지컬이 첫 도전이라고요. 첫 도전이죠. 네. 근데 첫 작품에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하면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되시니까 합류를 했겠지만 되게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됐죠.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처음 하기 전에 어떤 작품으로 만약 뮤지컬을 처음 한다면, 어떤 작품이 좋을까 했는데 오페라 유령이다라는 말이 주위에서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작품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역할들 다른 유령들 쟁쟁하신 분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도움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예. 예, 특히 조승우 배우님, 전동석 배우님, 또 최지림 배우님하고 같이 이 유령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그 현장이 뜨거울 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막 서로 얘기하고 노래를 표현하고 연습하기도 전에 연기하고. 땀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오페라 유령하면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오디션을 다 보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와, 떨리지 않았어요? 너무 떨렸어요. 이게 사실 좀 타이밍이 정말 맞아야지 이 작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무 어리거나 뭐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있거나 이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네. 정말 타이밍이 좋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차, 붙는 회차가 거듭날수록 이제 어떻게든 뽑혀야 되겠으니까 예. 1차 때부터 끝까지 같은 옷, 같은 향수, 같은 머리 스타일, 예. 같은 화장법 이걸 고수하면서 네, 계속 기억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가셨다고. 네, 드레스를. 네. 세미 드레스를. 역시 남다르시네요. 예. 오늘 뭐 긴장돼서 말씀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제일 길게 잘 해주세요. 은혜 씨 파이팅! 건아 씨는 어땠어요? 아, 건아 씨는 근데 네. 유령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유령도 너무 뭐 언젠가 하고 싶은 욕심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뭔가 제 경력상이나 나이상이나 누나가 말했다시피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저한테 라울을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아 될까 될까 하다가 마지막 오디션 봤을 때는 아 잘할 것 같은데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켜주시면 안 되나? 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사실 건다 씨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시켜만 주면 내가 죽을임을 해서 다 하겠다. 맞아요. 근데 오페라 유령 같은 대작은 어떻게 그 오디션을 보든지 궁금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일일이 보진 않잖아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초반부터 보긴 했어요. 예, 예. 초반부터 봐서 그냥 회차 진행될수록 그 어떤 맨 처음에 자기 영상 같은 거 보낸다고 너무 그쵸? 많으면 네.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죠.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디션마다 다를 텐데 아. 저희는 또 그렇게 했고 예, 그다음에 예. 뭐 지정곡도 있고 아니면 자유곡도 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예. 회차가 거듭나면서 그럼 이제 꾸미고 가는 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죠. 그렇죠. 라울이면 라울같이 하고 가야겠지. 네,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라울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뭐 예. 정장도 입고 머리도 막 넘기고. 수태 씨는 어떻게 저는 봤어요? 저는 풀메이크업에 턱시도 입고 왔어요. 그래. 다들. 그렇지. 네. 그런 이미지가 또 예.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뭐 크리스는 예쁘게. 네. 드레스. 하얀색 드레스. 와 정말 치열하고 너무 떨리고 막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데서 오디션 보면 좀 벅찬 느낌도 있고.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정말 그 아무나 서는 무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그 환상적인 감격적인 와우. 라이브를 안 들어볼 수 없죠. 자, 첫 번째 무대는 우리 크리스틴과 라울이 함께 부르는 넘버입니다. Think of Me.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리스틴이 프리마돈나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제일 중요한 그 과정에 있는 씬인데 크리스틴 여기서 원래는 코러스 걸로 그 무대의 연습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리허설 연습 중에 칼로타라는 주역 가수가 예.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회다. 네, 예. 그래서 자기 기회다. 이제 안 한다고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기회는 그렇게 오는 거라.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지금 1열에 앉아 계시죠? 네. 자 크리스틴과 라울이 함께 부르는 Think of Me 생각해줘요. 자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생각해줘요 이별이 와도 꼭 약속해줘요 기억한다고 어느 날 그대가 멀리 떠나도 가끔 한순간 잠시만 생각해줘요.
어디에서든 잠시 날 생각해줘요. 그날 싱그럽던 여름날 그날만을 꿈꿔요 그대여. 생각해 생각해봐요. 말 없던 나를 그려봐요. 애써 잊으려 힘들던 나를 말해요. 날 기억한다고 그 어떤 순간이 와도 결코 그대를 잊지 분명해 크리스틴. 오래전 너와 나 오래전 어리고 순진했었지. 너는 기억 못해도 난 너를 기억해. 여름이 꽃처럼 시들고 우리 한순간 생각해 주세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넘버 Think of Me 송은혜 황건아 씨의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아, 보통 이제 뭐 그냥 너무 뭐 그런 표현일지 몰라도 꾀꼬리 뭐 종달새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봐요. 창의지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건아 씨? 종달새 목소리 같은데 사람의 목소리 맞아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사람보다 한 단계 진화된 그 무엇 같아요. 아, 그냥 아, 몰라도 네. 그냥 크리스틴이네.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주택 씨 이승은 씨가 네, 황건아 씨 목소리는 비단을 깔아 놓은 듯한 부드러움과 강함이 아. 있어요. 둘 조합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자, 은혜 씨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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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성봉 씨가 저 4년 전에 오페라의 유령 보러 가서 CD 사와서 그 앨범만 듣고 있었는데요. 최파타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들으니까 말이 필요 없네요. 와, 찢었다 찢었어. 역시 선택받은 분들. 아, 그럼요. 선택받으신 분들이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난 아까 이제 은혜 씨가 막 노래하면서 노래 그 들으면서 은혜 씨는 보통 노래방 같은 데 가서는 어떤 노래하나? 와, 진짜 오래됐다. 노래방 문제. 저는 이제 보통 노래방 가면은 예, 이제 친구들이랑 좀 곡에 또 이렇게 맞아요. 선곡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아, 거기서도 그런 거 해요? 갑자기 막 Time to Say Goodbye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갑자기 나가거든 부르고 너무 싫어.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겠어요. 아, 처음엔 네. 좋아했는데 이제 네. 계속 들으니까 그만 좋아라고. 만약에 보통 그냥 가요를 부르신다면 어떤 노래? 가요를 부른다면 예. 이제 제가 좀 파페라 느낌으로 부를 수 있는 아, 역시. 그런 예.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러브 포엠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안 벗어나시는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뮤지컬 배우들은? 어떤 게요? 아니, 그러니까 가요, 평소에는 이렇게 뭐 가요나 트롯 이런 거는 그냥 그래도 재미로도 안 흥얼거리세요? 저는 많이 불러요. 주택 씨. 네. 저는 많이 부릅니다. 예. 그럼 러브 포엠 한 소절 한번 해볼까요? 어, 예. 제가 지금 그 걸 몰라서. 아, 그래 그 노래 참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아이유 씨. 맞아요. 예, 예. 네. 그. 잘해요, 잘해요. 김주영 씨가 네. 우리 라울.
은혜 배우님, 예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오페라 유령 오리지널 배우 브래드리틀과 함께 더 팬덤 오브 디 오페라 불렀었잖아요. 예. 진짜 이 작품과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그랬나 보네. 그러니까. 예. 꼭 해야 됐었어요.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때 이제 은혜 씨가 파페라 가수로 출연을 했죠. 이제 근데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딱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이 재연 때 네. 오페라 유령이 왔을 때 아, 그때 아, 이제 최현주 선배님 네. 예. 최현주 선배님의 Think of Me를 보고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부르실 수 있지 나도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뮤지컬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네 이루어졌네요 맞네요 그쵸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엄청 어릴 때네요 재연 때면 맞아요 2009년이니까 네, 그렇죠 네. 와 자 우리 감선희 씨가 저 지금 왔는데 라이브 끝났나요? 아직 남은 거죠 하셨는데 남았죠. 남았죠. 짜자잔. 네. 3283님이 오페라 유령 티켓 조금 비싸서 아내랑 대학생 딸만 예매했는데 두 장도 예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고등학생 아들도 꼭 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치가 있죠. 너무 있죠. 너무 좋아요. 정말 자주 하는 공연도 아니고. 네. 네. 자, 여러분 잠시 후 4부에서도 라이브 무대 열어볼 거예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또 뭐 목격담 미담 있을까요? 미담 보내주시면 좋아요.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화저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점 에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파타 여름 특집 최파타 페스티벌 1탄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주인공 김주택, 송은혜, 황건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591님이 주택 씨? 네. 네. 김주택 씨 나온다 해서 정말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고등학교로 나왔군요. 아, 네. 과가 달라서 자주 마주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 다니며 공연하는 모습도 종종 봤는데 이렇게 멋진 배우가 돼요. 제가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구셨나봐요. 예, 예. 아니가 선배님인가? 미담이네 미담. 아 그러니까. 미담이네. 와우 예. 감사합니다. 최세희 씨가 은혜 씨? 네. 예. 오페라의 유령하면 샹들리에잖아요. 저 이거 궁금해서 내일 꼭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장면 말고도 주목해서 보면 좋은 장면 있으면 새 배우분들이 추천해 주세요. 예. 근데 내일 보러 오신다고요? 아 내일 그 예매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겠죠. 예. 아 죄송합니다. 왜 정치자분을 혼내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라서 내일 공연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7월 21일부터. 맞아요. 그렇죠? 예예. 예. 잘못 이해하셔서 거꾸로 7월 12일부터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7월 21일 그 요일이 목요일인가? 그 아니요. 금요일. 금요일. 네. 금요일일 거예요. 항상 그 요일을 사실 우리 요일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 뭐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금요일 21일부터 서울 공연 스타트. 네. 자, 딱 요 장면 뭐 다 좋지만 주목해서 보면 좋은 씬 같아요. 근데 모든 장면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 점도 정말 신기해요. 볼 때. 이게 갑자기 매니저 그 사무실이었다가 갑자기 또 극장이 되고 또 극장이었다가 또 어디 지하가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재밌게 봐도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뭐 그야말로 뭐 샹들리에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뭐 네. 아주 백미 중에 맞아요. 저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보거든요. 제가 그걸 떨어뜨리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 사람들이 이렇게 예. 위를 다 보거든요. 어. 그 장면을 보는 게 떨어질 좀,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형이 네. 이제 예. 떨어뜨리면 저희 둘이 예. 맞거든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 뭐 안전장치 다 해놓고 했지만 아, 했죠, 그 네네, 느낌적으로도 그렇죠. 너무 공포죠 좀. 근데 직접 보고 보러 오시면 진짜 다를 거예요. 예. 네. 아, 여러분 네. 꼭 주목. 네. 자 우리 라울 씨가 건하 씨를 라울 씨. 너무나 라울이니까. 네. 황라울 씨. 사무공화나님이. 네. 라울 황건하 배우님 극 중에서 뛰어내리는 씬 무섭지 않으셨나요? 아~ 예. 이 장면을 사실은 알고 이제 연습을 하곤 했는데 네. 연습실에서는 그냥 자 점프 했다 하고 이제 걸어서 나가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극장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태클 리허설 라울 네. 한 15분? 20분? 딱 잡고 자 뛰어내릴게요 저, 에? 지금이요? 또 뛰어내리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더 올려서 이제 예. 이제 본 무대입니다 이제 뛰어내리실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높아요. 많이 높아. 맞아. 처음엔 조금 무서워요. 예, 무섭지.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예. 조금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러 오시면은 나울이 어디서 뭘 위해서 뛰어내리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착지가 아주 좋고 편안합니까? 뭐 아주 편하게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예. 그런데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랜만에 뛰면은 이제 또 손 또 떨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떨리겠네. 아, 맞습니다. 저도 장난 아닙니다. 예. 저도 막 4층 높이까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예.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구나. 아~ 그랬구나. 정신통이죠. 아니 어쩐지 이게 예. 씻고 거울을 보는데 이게 몸이 근육이 생겼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서은하 씨가 우리 주택 씨. 네 주택 배우님 유령의 마스크 처음에 쓸 때 흘러내리진 않을까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편합니까? 이게 그 사전에 그 3D 작업을 해서요. 예, 이 제 얼굴을 따고 거기에 맞는 그 마스크 사이즈를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예요. 예. 근데 딱 처음 써봤는데. 사이즈는 맞는데 좀 불편하긴 했죠. 한쪽 얼굴을 가리고 가리니까. 그다음에 특히나 코로 숨 쉴 때 이때 코랑 이 마스크 사이가 좁기 때문에 예. 이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지금은 마스크가 쫙 붙고 예. 근데 마스크가 없으면은 조금 허전하고 이상할 정도로 괜히 우리 맨 얼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보시면 재밌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브를 한 곡 틀어야죠. 자, 우리 유령 김주택 씨의 라이브입니다. 네. The Music of the Night, 그 밤의 노래. 자, 들어보시죠. 박수! 우후! 친 밤의 날개 잡힐 듯이 가녀린 이 떨림 이젠 잊어본 낮에 현란한 빛을 이젠 더 이상은 기억하지 마 자 이젠 느껴 밤의 노래를 눈을 감고도 온 꿈에 널 맡겨 다 잊어 지난 모든 기억들 눈을 감고 날게 해 네 영혼 갖게 될 테니
달콤하게 감싸주는 음악 들어 느껴 비밀스런 노래 마음을 열어 모든 환상의 별자 거역할 수 없는 너를 느껴와 이 어둠의 힘 밤에 김주택 씨가 부르는 The Music of the Night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문경 씨가, 네. 건아 씨가, 네. 아, 이걸 제가 읽네요. 제가 나울인데. 그냥 유령 따라갈래요. 따라와. 네. 자, 성은혜 씨. 네. 김영선 님이. 우와, 너무 중후하면서 매력이 있는 유령이네요. 진짜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문수영님이 실제 공연은 얼마나 더 좋게요. 네. 문수영 씨가 와 주택님의 섬세한 강약 조절이 정말 최고입니다. 중간 중간 보여주는 손동작도 몰입해서 보게 되네요. 저도 빨리 서울 공연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 공연은 21일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맞아요. 예, 예, 예.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네, 제 공연은 21일부터입니다. 자, 우리 건아 씨가 최형숙 씨가. 네. 몽환적이고 감성적이고 무엇을 상상해도 감동입니다. 빗소리와 어우러져 들리는 노래가 온몸으로 전해져 진짜 황홀하네요. 아, 오늘 또 비가 내리니까. 아, 그러네. 비가 내리는 날은 이런 소리가 잔잔한... 잘 들리는 느낌으로. 아, 네, 잘 어울리죠. 네네. 네. 와, 좋아요.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오우. 이어서 네. 우리 황건아 씨, 송은혜 씨가 준비한 넘버 또 들어볼게요. 어떤 곡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어라의 에스커뷰라는 넘버고요. 이 장면의 앞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사건에 크리스틴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라울과 루프탑, 그러니까 옥상에 나가서 그 장면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넘버인데 예.
라울이 크리스틴에게 믿음을 주고 싶고 나를 믿어라 우리의 사랑을 믿어줘 라고 말하는 노래고 크리스틴도 거기에 동감되고 또 같이 동화되면서 네. 서로가 하나가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키스신이 있는 장면입니다. 끝나고? 네. 노래 끝나고 중간에 중간에 엄청,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했었죠. 호흡이랑. 연습 때도 많이 했어요. 예, 오늘도 살짝 볼 수 있나요? 노래만 하겠습니다. 자, All I Ask of You 바람은 그것뿐 듣고 올게요. 어둠의 긴 그만 두려움도 그만 내가 언제나 함께 그대 지켜요 항상 그 어떤 시련도 눈물도 슬픔도 내가 그대 곁에서 늘 보호해줄게요 사랑은 나에게 말해줘요 변치 않는 여름 날처럼 원한다고 내게 말해줘요 진실만 약속해주세요 바람은 그것 그대만을 위한 빛이 돼줄게 이제 모든 두려움 내가 대신할게요 어둠 없는 세상 자유를 원해요 그대 언제나 나를 꼭 안아줘요 항상 내게 말해줘요 그대 단 한 사람 슬픔조차 나눌 한 사람 언제나 어디든 영원히 크리스틴 바람 그것 말해줘요 그대 단 한 사람 결코 변치 않을 한 사람 라울 한거나 크리스틴 성은혜 씨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승은 씨가 미쳐본다. 나 녹는 줄. 6683님이 네 설명까지 들으며 들으니 너무너무 좋네요. 저랑 신랑도 두 분의 연기 노래에 빙이 돼서 방금
키스했어요. 100만 년 만에.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죠. 와, 대단한데? 와. 와, 이런 분들은 뭐 EQ는 뭐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잖아요. 맞아요. 이런 노래 듣고 100만 년 만에 키스를 할 수 있는, 어, 너무 행복하시네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예. 네. 자, 장규만 씨가 크리스틴. 네. 아, 저희 어머니 첫사랑이 황건아님을 너무 닮았다며 어머니가 황건아님 공연은 무조건 찾아가서 보고 계십니다. 건아님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아버지가 질투의 화신이 되셨어요. 아~ 그래도 그쵸, 이렇게 괜히 정이 가고 그러잖아요. 잘 이제 이상하게 헤어지면 괜히 신경질나고 비슷한 사람 보면 근데 아주 좋으셨나봐. 아, 자, 광고 듣고요. 아, 유블리님이 내일 티켓 오픈 기다릴 거예요. 서울 공연에서 만나요. 아우, 떨려 하셨는데 내일이 이제 티켓 오픈하는 날이에요? 내일 아마 3차 티켓 예. 오픈 날일 거예요. 아, 네. 벌써 1차, 2차 다 끝났고.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강희주님이 세 분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서울 공연 무조건 매진 확신. 거기에 계속 연장 공연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미리 아셔갖고 이제 뒤에 봐야지, 뒤에 봐야지 못 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이제는 이 정도면 연장 공연 아직 뭐 아직 없죠, 연장 공연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서울 공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아, 우리 나와주신 김주택 씨, 송은혜 씨, 황건아 씨,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직접 이렇게 반주해주신 우리 김찬미 조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저도 예, 꼭 가서 보겠습니다. 어, 와주세요. 네네, 정말. 자, 오늘 즐겁고 저도 세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